안녕하세요. 오늘의 게임은 기어스 오버 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어스 오버 시리즈는 상당히 엑스박스 360 때부터 유명했던 게임이고요. FPS 게임이지만 스토리가 매우 좋아서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런 연출과 또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게임이죠. 기어스 오버 펄을 아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영상을 3분 정도 앞으로 스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어스 오버 펄은 1, 2, 3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스토리 설명을 하고 넘어갈 거니까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기어스 오버 펄을 바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부터 스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기어스 오버 1부터 갑니다. 자, 주인공은 마커스 피닉스라는 마린 해병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 마커스 피닉스가 교도소에 갇히게 됩니다. 교도소에 갇히게 된 이유는 거슬러 올라가서 인류가 살아가면서 살면서는 몰랐으나 지하에 로커스트라는 그런 괴생물체 종족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종족이 바깥으로 나오게 돼서 인류를 먹으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정복을 하려고 그런다는 거지, 이 행성을. 그렇게 돼서 이 인류와 로커스트 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인류는 굉장히 기습을 당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해병으로 나와서 인류를 위해 싸우는데, 인류를 위해 싸우다가 작전상 동료를 버려야 되지만 동료를 구해야 되는 자기의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그 판단 때문에 교도소에 갇히게 돼요. 근데 그 교도소에 갇히게 됐는데도 교도소까지도 로커스트가 침략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료, 굉장히 의리 있는 애야 주인공이. 그래서 이 도미닉이라는 친구가 이 마커스 피닉스를 구하러 와요. 그래서 그 마커스 피닉스를 데리고 나갑니다. 너 나랑 살래? 아니면 너 나랑 여기서 로커스트랑 죽을래? 이렇게 해서 걔를 데리고 나가요. 도미닉이 굉장히 의리 있는 놈입니다. 그래서 둘이서 인류를 위해서 싸워 나가고, 결국 기어스 오브 원에서는 마지막에 로커스트의 약간 저격으로 우두머리를 따게 됩니다. 뭐 다른 무기로도 죽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우두머리를 한 명 죽이게 되면서 기어스 오버 1에서 끝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기어스 오버 2로 넘어가면서 인류와 로커스트 간의 전쟁은 더욱더 확대가 되고, 1에서는 인류가 밀렸지만 2에서는 인류가 어느 정도 이제 굉장히 좀 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게 기어스 오버 2예요. 그러면서 마커스 피닉스는 또다시 인류를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병사들을 키워나가고 같이 계속 인류의 영웅으로서 로커스트를 몰아내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그 친구인 의리납 도미닝의 부인의 시체를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인류가 많이 또 몰리게 되고, 거기에서 도미닝이 약간 정지 나가야 되죠. 이 시리즈는 이 내용은 기어스 오버 3에 있을 수도 있고 2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게 돼서 결국 막 도미닉이 정신을 나가게 되고 나중에는 자폭까지 하게 돼요. 막 이 스토리가 보다 보면 정말 장난이 아닌데, 그래서 결국 주인공은 이제 혼자서 또 헤쳐나가게 되는데, 기어스 오버 2에서는 끝까지 싸워서 이제 로커스트 밑에 이제 지하 통로에다가, 지하에서 왔다 그랬으니까 이 지하를 거기다 핵미사일을 투하하는 미션을 받게 되고 그 미션을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커스트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멸망하게 돼요. 그렇게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이제 기어스 오버 이제 2는 스토리는 그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다음 시리즈는 이제 기어스 오버 3로 나오는데, 기어스 오버 3에서는 멸망일 줄 알았었던 로커스트가 살아있던 겁니다. 마치 인류의 핵폭발이 일어나도 바퀴벌레가 살아남듯이. 그래서 이 로커스트를 다시 한번 몰아내기 위해서 마커스 피닉스가 재출동을 합니다. 이제 마커스 피닉스가 재출동을 하는데, 이때 로커스트는 절대 약하지 않아요. 인류 중에 한 명을, 여자를 잡아서 그 여자를 여왕으로 만듭니다. 자신의 로커스트 여왕으로 만들어요. 쉽게 말해서 저그의 캐리건처럼 이 여왕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커스트는 조금 더 두뇌 플레이를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그 여왕이 전략적으로 로커스트를 운영하게 되면서 인류를 압박함과 동시에 이 와중에 램번트라는 종족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시리즈가 확대가 되기 때문에, 3기 때문에. 그러면서 인류는 로커스트 그리고
렘번트 1대1대1 구도로 이 지구가 돌아가게 되는 거죠. 완전 대혼란기인데 어떻게 보면 1대2까지도 됩니다. 그러면서 기어스 오브 이제 3에서 자 최대의 난간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러나 이 마커스 피닉스 이 쪽에 피가 있나봐요. 흐르는 피가 있나봐. 이 아버지가 과학자 박사입니다. 근데 이 과학자 박사가 이 로커스트 여왕에게 납치가 돼요. 그래서 로커스트 여왕에게 납치가 돼서 이 로커스트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이 그 로커스트와 렘번트를 멸망하게 할 수 있는 DNA, 걔네들만 파괴할 수 있는 파장을 쏠 수 있는 이 기계를 발명하게 됩니다. 자기가. 근데 그 여왕이 그거를 알고 이제 저지를 하려고 하는데 이 마커스 피닉스와 우리 아버지 이 과학자 이 두 명이 이 여왕을 싸워서 이겨내게 되고, 그리고 결국 그 파장을 쏘게 됩니다. 아버지가 그 파장을 눌러요. 근데 아버지가 자신도 이 렘번트라는 종족은 로커스트를 오염시켜서 이렇게 예를 들면은 영화에 보면 에일리언이 프레데터 프레디 피자가게 아니라 프레데터랑 이렇게 해가지고 막 프레데터 배에도 막 알을 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오염시켜가지고 이렇게 그 DNA를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점염시키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당해요 아버지가.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버튼을 누른과 동시에 아들아 잘 있거라 하면서 그 결국 그 아버지가 희생을 하게 되고 아버지도 죽게 되고 이 세계 평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커스 피닉스 일가는 완벽한 그런 전쟁 영웅의 일가로 남게 되고 그렇게 시리즈가 마무리가 됩니다. 모든 엔딩이 끝났던 거죠. 그 다음 작품이 기어스 오버 저지먼트인데 여기서도 실제로 주인공의 이 동료들 스토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의 동료들 스토리이기 때문에 외전이에요. 추가적인 이후의 스토리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기어스 오브 시리즈는 끝났다라는 게 최종적으로 밝혀졌죠. 그러나 액원이 팔리지 않습니다. 액원을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어스 오브 퍼가 나오게 된 거예요. 예, 자 기어스 오브 퍼에서는 기어스 오브 3 이후에 25년 뒤의 스토리가 나오게 되는데 이 마커스 피닉스의 아버지가 희생을 하면서 이 로커스트와 렘먼트를 몰아냈다 그랬죠. 그리고 그 아들 주인공이 마커스 피닉스는 굉장한 전쟁 영웅이라 그랬죠. 이 피닉스 집안에는 역시나 이 전쟁 영웅의 피가 흐릅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사람이 JD 피닉스인가 그러는데 마커스 피닉스의 아들이에요. 굉장히 얼굴이 후덕하게 생겼는데 여기선 이렇게 잘생겼는데 왜 이렇게 만들었나 몰라. 아무튼 이 아들이 25년 뒤에 이제 기어스 오브 퍼의 주인공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반전은 뭐냐, 마커스 피닉스는 죽지 않았어요. 근데 이 마커스 피닉스가 이번 작품에 등장을 하긴 합니다. 근데 기어스 오브 퍼에서 이 아버지를 구하러 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번에는 그 아들이 아들을 위해서 완전 이 3대를 잇는 전쟁의 시리즈물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게임을 시작하면서 과거 회상씬이 있기 때문에 제 얘기를 듣고 이 게임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 세계관이나 스토리에 대해서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자 제가 좀 설명 길었는데 즐겁게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측과 내리는 좋아요 200명씩 부탁드립니다. 자 시간 돌아가죠. 프롤로그 추모. And we're back. Finally today in New Ephira, First Minister Jin commemorated the 25th anniversary of the end of the Locust War. Today we are humbled by the presence of two generations of men and women who braved every danger, who fought the battles that made us what we are. 설마 마커스 피닉스야? 아니지? Including the most pivotal encounter of the Pendulum Wars. Ashbow Fields. Santiago! I'll spare you the inspirational speech, Private. You know what to do. Yes, sir. All right, let's do this. Yeah.
과거에서 이렇게 좀 시작해주네. 아직 주인공 나오지 않았어요. 가자. 야 잠깐만, 설마 나 이 찐따로 이런 플레이를 하는 얘기야? 일반 병사로? Once we take down the comm towers, this entire base is cut off. Yes, sir. 어, 도미닉 있네. 제가 말한 도미닉이 아까 얘입니다. 얘네들이 이제 로커스인 거죠? 역시 타격감. 역시 기호소보는 이 타격감이 한다. 전진해. 야, 일로와. 일로와. 이거 한번 써보자. 여보. 아, 멋있는 연출 한번 하려고 했는데 우리 동료들이 너무 세네요. 반가르기 하려고 그랬었거든. 오케이. 이 게임은 참 손맛이 좋은 게 장전할 때 정해진 게이지를 정확히 맞추면 그만큼 더 데미지가 세져요. 장전할 때도 재미를 주는 거지. 오케이, 일로 가라고? 알았어. 가자. 오케이. 와. Let's go. Tower's just ahead. 총알 장전. Cleaner, Green One. Approaching bonfire. Roger that, Green One. And sweet hell. 암호명이 모닥불이야. Okay, plant a charge on that tower. 오케이. 폭탄을 설치한다. Charge planet. Cleaner, our match is lit. Roger that. We're lighting our bonfire in 3, 2, 1. 야, 잠깐만. Base, base is out. Dip, coming blind. Also, I'm shit canning our codename Santiago.